Nice game to you. Bienvenue au monde fantastique en plastique.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연구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의중이고요. 제 옆에는 김동수 해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메타연구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네. 드디어 팀 W가 저희 뉴메타연구소의 연구 결과까지 탐을 낸다는 물론 이제 롤드컵 그래서 보여줬던 전략이 합니다만 저희의 정찰 단위의 순례를 보고 나서 완성을 시켰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뉴메타 연구소는 리플레이로 진행이 되죠. 네.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업데이트가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의견을 넣으셨나요, 연구소장님께서? 굳이 넣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네요, 이제는. 왜 정말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때 그런 거 아니고 그때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업데이트되는 날은 리플레이가 안 틀어지거든요. 에러가 나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게 미리 말을 했죠. 오늘 라이브로 할 수도 있다. 아 다들 막 걱정에 차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근데 어제 새벽에 공지사항을 보니까 네. 날짜가 바뀌었더라고요. 목요일로. 그렇습니다. 네. 매우 흐뭇했습니다. 네 역시. 연구 소장님의 영향이 저 전 세계를 넘어서서 라이엇 게임즈까지 미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께서는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오늘 네. 일단은 준비된 연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구입니다. 와. 느낌 오는데요? 이름만 그렇대요. 네. 실험이 마음껏 놓으세요 전략입니다. 마음껏 놓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거는 궁금해지네요. 후반에 가면 네. 결국에 그 게임을 캐리하는 게 누굽니까? 네. 원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위험에 도래하는 것은 상대가 항상 그 원딜을 노린단 말이에요. 네. 노리고 네. 원딜만 노린단 말이야. 한 명은 뭐 이렐리아라든지 누가 그렇죠. 붙을 수 있는 캐릭터 그렇죠. 말파이트 궁극기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원딜이 마음껏 놓을 수 있는 마음껏 놓으세요. 그 마음껏 놓는 것도 다름이 아닌 베인이. 이야 이거 그러면은 베인 형 마음껏 놓으세요. 베인을 위한 조합입니다. 베인을 위한 베인에 의한 베인의 조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마음껏 놓을 수 있는 심지어 서포까지도 마음껏 놓을 수 있게 지정을 해서. 오. 그래서 그 베인을 연구소장님께서 하셨나요? 아니요. 아! 서포스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제가 하면 네. 어떡해요. 막. 제가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입니다. 가을의 왼목이. 블라즈미르? 그렇죠. 근데 왜 가을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의 블라디미르. 하지만 블라디미르 뿐만이 아니라. 네. 블라디미르와 피리우스틱이 바텀에서 옵니다. 블라디피드 붓! 자 그럼 상상을 해보죠. 6렙이 되면 어떤 결과가 출현될까요? 오! 6렙이 돼서 피리우스틱이 부시에 숨어있다. 우와! 서포트 피들이 만약에 궁이 꽂혔다 두 명에게. 이야! 그게 혈사병이 꽂히고 우와! EQ EQ! 으크! 리신도 등장하나요? 아니요! 블라디미르 EQ EQ! 아 EQ EQ!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3. 우리끼리 비밀로 해. 이거 뭔가 얼쿠 깜짝이야 느낌인데요? 아 그 느낌인데 네. 그것보다 약간 좀 스무스합니다. 어제 저희가 마지막 전략 무엇을 생각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거 대박? 어? 이거 충분히 대회에서 나오는 법한. 오늘의 그것처럼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그건 사실 제가 웃기려고 한 거고 네. 이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요. 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완성이 된 전략이에요. 완성이에요. 이거 쓰세요. 야 지금 챔피언스 나가는 팀들 이거 써. 저작권 한 50원만 아 50원이래. 이거 집는 사람 임자인 전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먼저 쓰는 사람 임자입니다. 이야
훌륭한데요? 네, 쓰셔도 됩니다. 챔피언스에서 쓰셔도 돼요. 네. 결승한 5경기 때, 블라이드 필드 때 쓰면은 대박. 그렇습니다. 대박입니다. 조합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딱 이 조합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 얼큰 깜짝이야랑 비슷한데 스무스한 조합이다. 우리끼리 비밀로 해. 우리끼리 비밀로 해. 왜 비밀로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메타 연구 3개를 일단은 마무리해 봤고요. 그러면 네. 저희 또 제니스 후원이신 제니스 이번 주 상품 아, 오늘 저희가 대박 상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가시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클릭하신 후에 자유 게시판 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니스 이번 주에도 마우스패드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별히 힘을 좀 썼습니다. 네. 우리 김동수 해설께서 직접 이거 맞나요? 이 링크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요. 바뀌었네요. 네. 직접! 핵심이 직접 저희가 5,800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배송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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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왜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무슨 배송비가 2,500원 나오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동세를 직접 네.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네. 우리 저 뉴메타 연구소로 살아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게 마지막에 상품평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마우스패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마우스패드랑은 격을 달리하는 제품입니다. 나이스게임 TV 특별 할인입니다. 네. 방영시간 내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5,800원에 그렇습니다. 배송비 무료예요. 네. 지금은 이 마우스패드는 구매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기 내려가. 네. 왜 이래? 이거? 나 안 건드렸는데? 마우스 이상, 왜 내려가지? 됐다. 아닌데? 왜 이래? 누가 음해하고 있어요! 마우스패드를 살 수 없도록 음해하고 있어요! 되는데요? 네. 왜 나만 그러지? 됐습니다. 됐네요. 네. 아무튼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합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세요. 설명 굳이 드릴까요? 이거는 오늘은 더 이상 중원부 마지막 상품평만 봐주시면 됩니다. 상품평? 네. 마지막에 이거 구매한 상품평 있어요? 네. 위에 보시면 상품평이 있거든요. 그 위에 키보드 완전 새끈. 네. 지금 이거 빠른 배송 마음에 드는 감도가 장난 아니네요. 감도 정말 좋네요. 공짜 이벤트 당첨돼서 공짜로 구매했네요. 잘 쓸게요. 누구 양 올리니? 부럽네요. 사은품용 허접한 패드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석처럼 착 달라붙는 느낌. 부드럽고 안정감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거랑은 감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네요. 이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기존의 마우스패드와 차원이 다른 거는 정말 보장하세요. 이거 썼는데 기존의 마우스패드랑 잘 못 느끼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진짜로? 제가 제 자비를 들여서라도 환불해. 정말로 저도 이거는 이 마우스패드를 쓰고 있지만 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거를 구매하시고 쓰신 후에 기존의 마우스패드랑 다를 바 없는 후진데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주세요.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접 이렇게 리뷰까지 남겨주신 분들 많아요. 네.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좋은 제품과 빠른 배송 잘 받았습니다. 슬라이딩 감이 최고네요. 이 제품은요 제가 제닉스의 말씀을 잘 드려서 지난번에 배송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송비까지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품은 마우스패드 이거는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하셔야 됩니다. 5,800원이에요. 네. 이거는 오늘은 구매를 하시는 게 진짜 여러분들 PC방 네. 가서 하룻밤 하는데 정액 하는데 5,000원, 6,000원 내잖아요. 네. 그거 한번 쉬면은 이 최고의 마우스패드를. 이 마우스패드는 기존에 여러분들께 쓰셨던 마우스패드들이랑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차원이 다른 마우스패드입니다. 이런 제품을 최대 5,800원에 즉시 할인 6,800원입니다. 네. 6,800원이고요. 이거는 뭐 쿠폰을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할인 쿠폰, 옥션 할인 쿠폰을 사용했을 때 5,800원이 되는 거고 가격은 6,800원입니다. 네. 6,800원이면 저희 집에서 동암역까지 택시비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늦게 일어났을 때 지각하지 네. 않기 위해서 역까지 제가 택시를 타거든요. 네.
그거 택시 한 번 안 타면 그렇죠. 이 마우스패드를 손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닉스 키보드, 제닉스 마우스, 제닉스 마우스 패드로 제닉스의 트리니티 포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최고의 컴퓨터 세팅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캐티 홈페이지 오셔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릭하시고요.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노란색 제닉스 마우스 패드 특별 할인을 클릭하시면 들어가 진다는 거예요. 이 방송 되는 동안에만 구입할 수 있다고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네. 비콰이어트. 뭔가 조용히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조용히 하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콰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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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이 콰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패스트 패스트. 네. 무브 무브.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네. 밤에 봐요, 여러분들. 네. 이상한 거 보면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네.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경기. 첫 번째 조합이 마음껏 놀아요. 그렇죠. 조합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껏 놀아보세요. 아직 과연 그 개인적인 아니야? 느낌으로는 갈리오, 누누 뭐 이런 챔피언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 자, 일단은 오 넘겨주시고요. 오? 조합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빅토르가 있고요. 네. 자르반이 있고요. 베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인이 있고 아무무가 있죠. 아무무, 베이가, 자르반은 이해가 되는데 빅토르는 뭔가요? 빅토르 왜 이해 못하시나요? 보시면 M입니다. 빅토르도 광역 중력장? 광역 CC기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무도 광역 CC기가 있습니다. 자르반은 심지어 가둘 수가 있고요. 이속 감소가 아니라 그렇죠. 이속 감소가 아니라 아예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속 감소가 아니에요. 그냥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베인에게 누가 다가간다? 그럼 넷 중에 한 명이 그냥 꽝! 베인에게 꿈꿔오던 말뚝딜! 똑딱! 또 딱! 심지어 라인에서도 베이가가 딱! 딱! 베이가가 딱! 딱! 가둬주는 겁니다. 가두자마자 응고 날려주면서 성고 날려주면서 응고가 아니고요. 응교 보셨나요? 응교 아직 봤어요 볼래? 보셨나요? 응교? 작품성 있는 굉장히 작품성 있는 저는 예, 예, 예. 저는 정말 사심없이 작품성 하나로만 봤습니다. 그렇죠. 작품성 있는 예술성 있는 게임 예술성 있는 영화였어요. 그렇습니다. 연기가 아주 뛰어나는 네. 아무튼 그런 조합이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서포터 베이가입니다. 어, 서포트 베이가 이 베이가의 그 가두기 스킬 네. 감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정확한 스킬명은 사건의 지평선. 네, 그렇죠. 예, 좀 어울리지 않, 너무 철학적으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감옥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베이가 스킬드 이름이 암흑 물질, 태초의 폭발, 사건의 지평선 뭐 이런 좀 그 뭐랄까요? 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그리고 빅토르도 마찬가지고요. 자르반은 심지어 가두고, 배가 또 한 번 가두고, 배 가둔 안에서 선고를 날려버리고. 영구소장님. 네. 저 방금 소름 끼칠 만한 조합 하나 생각했어요. 무슨 조합이죠? 3라인. 3명이 한 라인을 쓴 거죠. 그리고. 거기부터 이제 연구소장님께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아, 그렇게 해서 막 던지지 말고. 그렇게 막 던지는 거야. 저도 할 수 있죠. 저 3정글도 생각했어요. 예? 직접 해봤어요, 3정글도. 어때요? 3정글. 하지 마세요. 3정글, 쓰레정글, 쓰레기. 예,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네. 어, 맞딜? 네. 죽진 않겠죠? 설마? 선취점! 이거를 준비하셨단 말이야, 선취점을! 이렇게 죽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란 건. 그렇죠? 언제나 이길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이 멈미? 자, 그래서 어쨌든 베이가와 베인이 같이 이제 라인을 서게 되고요. 아무무가, 근데 중요한 게 아무무가 정글 두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무가 좀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정글에 대한 이해도 높은 거. 오, 카직스 만났는데요? 고립됐고? 네? 보이지 않는 위협 때문에 지금 이거 도약!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무는 굉장히 이게 쌍버프가 됐고요. 아무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런 어떤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네. 네. 어? 와, 회복. 이야! 배가 세요. 배가 여러분 2렙인데 셉니다. 약하잖아요. 뭐죠? 약한 챔프가 아니에요.
야카체포 절대 아니다. 마대미 관계 강력해요. 구른다. 같이 구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역관과 당한다는 거죠. 어이? 괜찮습니다. 베이가가 마무리하니까요. 가두고 못 가게 하고 가운데 감춰놨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아 지금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아니 이제 초반이니까. 네, 그럼요. 아니 초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초반이니까 이제 진짜로 시작하는 건 네. 아, 본격적인 한타가 이루어진 흔적.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로 사건의 지평선과 WQWE가 모두 이제 맞서가 됐어요. 카리스 괜히 오바죠, 오바죠. 사건의 지평선이 나왔거든요. 스턴 걸리고 전사하는 거죠 이렇게. 와, 너무 쌍버프. 영고 소장님의 쌍버프! 역시 영고 소장님. 아, 실력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네요. 이런 황홀한 실력이 있나. 그리고 자르마는 뭐 IG의 게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캐입니다. 네. 네. 물론 상대 K1도 만만치 않은 선수, 아, 만만치 않은 K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빅토르는 일단은 역시 IG에서 많이 보여줬죠. 네. 굉장히 한타에서 이 빅토르의 어떤 그 스턴기를 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인비터스 게이밍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완성을 시키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완성된 전략을 팀 WE에서 가져왔네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 방송을 인비터스 게임에서 보게 된다면 네. 이 리플을 저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IG 매니저가 이 리플레이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다가오지 못해요. 네. 제 지평선 때문에. 네, 이 W 지금 막 쓰는 거예요. 스킬을 왜? 버프가 EQ, 있으니까. EQ! 버프가 있으니까. 네. 지금이야 베이가가 비록 5렙이라서 이 정도지만 베이가 5렙이고 베이 3렙이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6렙 되고 만약에 죽음불꽃 소나기라고 나오려 치면 네. 상대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죠. 바텀 미드에서 또 흥하고 있죠. 상대방은. 이게 야 3타 그렇죠. 근데 이 조합의 사악한 일격. 이 조합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 그 뉴메타 연구소의 네. 뉴메타 연구소의 어떤 연구의 장점은 라인전에서 패배해도 한타에서 승리하는 조합이라는 거죠. 일종의 극한타 조합이시군요. 그렇죠. 전멸 좋았어요. 전멸 좋았어요. 굉장히 오 자화자찬이신 건가 지금? 아니 누구죠 이 선수가? 아 저였네. 아~ 몰랐어. 난 몰랐어. 정말 이거 몇 번씩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리플레이를. 아니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예. 너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했네요. 네.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건 이게 언제적 리플레이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거였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확실하십니까? 예예예. 예. 어제 아니었어요? 예. 어제? 어제는 아니, 어제는 이제 나머지 것들이. 어제 베이가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완성도. 어제요? 네. 어제 베이가를 보셨다고요?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예 절대 아닙니다. 오... 네. 진실은 저너머에. 그렇죠. 네. 자, 일단 암무가 커버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리플을 찾다 보니까 네. 한 번에 게임을 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못해도 한 네다섯 번씩은 해봐야지. 밑에 빅토르. 그렇죠. 빅토르 이게 빅토르, 좋다는 거예요. 빅토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슬러셔. 이런 식으로 아예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베인이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다가오지 못했네요.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중매 원선.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베이가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베이가가 여기 왔네요. 왔습니다. 베이가 돈템 갔죠? KGM을 갔기 때문에 죽음 불꽃 소나기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사건의 지평선 써주기 위해서 사건의 지평선 써주죠. 써주죠. 사건의 지평선! 빅토르 갔어요. 네. 무심한 놈. 빅토르가 갔어요. 이게 근데 가두면 아무것도 못하죠. 카직스. 아리언사 위험하죠. 더블킬! 더블킬 트리플! 이거 어떻게 이겼지? 어? 이거 리플 잘못 아니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의 로밍력이 굉장히 아리가 확실히 일단 이거 잡아줘야죠 이건 잡을 수 있겠죠. 황홀한 강타 잡을 수 어? 어? 이거 리플레이 잘못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라인전에서 저도 네. 한타에서 강력한다는 거 왜? 베일만 크면 어쨌든 베일만 키우면 지금 보시면 네. 상대에 발을 묶을 수 있는 빅토르, 자르반, 베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격차만 하면? 아니요 본격적인 한타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아직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블루 일단 주죠. 저는 이제 이거 예,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다 와드를 꽂기 위해서. 마우스패드 사신 분들 이번에 게시판에 한번 인증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CS 그래도 30개입니다, 베인 보시면. 이즈리얼 26개예요. 네. 그리고 베이가도 어쨌든 2킬 먹었기 때문에, 2킬 1어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탑이 조금 밀리고 있어요. 확실히 케일이 좀 강쾌해요. 빅토르도 뭐 두 번 전사하긴 했습니다. CS 자체가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문제는 아리가 좀 큰다는 건데, 네. 아리도 어쨌든 로밍형 챔프지 최근에 추세에 어울리는 챔프 아니거든요. 구른다. 그렇죠. 밀어내기 꽝 맞았어요. 되죠. 딜이 되죠. 딜이 되는 이유가 베이가기 때문이에요. 베이 6레벨이요. 그렇죠. 이성 감소 전면 베이 6레벨이거든요. 구른다. 쇼쇼. 자, 그런데 이거 무리하다가 무리하다가 쇼쇼 가직사 힘의 전이 도약 공격 중력장 드러쇼 피하고 마무리. 하지만 이득 봤어요. 그럼요. 이득 봤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베이가가 크고 있어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베이가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 딜이 너무 네. 좋아요. 서포터 6레벨이 됐을 때 베이가만큼 서포터에서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 챔프가 없습니다. 그럼요. 0킬 0데스 메인보다 1킬 3데스 메인이 좋아요. 못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오죠. 더 이상 못 오죠. 더 이상 못 오죠. 베이가 위험, 연구소 형님의 위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베이는 어쨌든 모커도 3타 그 은하살 때문에 셉니다. 그렇습니다. 세요. 이 정도 굉장히 센 거예요. 근데 베이가가 서포터치고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베인을 먼저 잡아야 될지 베이가를 먼저 잡아야 될지 본인이 헷갈리는 상황이 나와요. 헷갈리는 상황이 오는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쫓아오고 싶은데 못 쫓아오잖아요. 다 갈격! 피하고 다 피하고 좀 있으면 태초의 폭발도 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탑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어요, 자르반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빅토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갔고 궁극기 써놓고 궁극기 없다는 뜻으로 가두고 지지고 도망가고 버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아리를 이것은 계획된 공격이었다. 아무마 전사 네. 실태오 거기다가 못 쫓아오죠. 그렇습니다. 잡지 말걸. 어? 베이는 잠시만. 예. 더블킬. 더블킬. 이거 뉴플레이. 어! 아 이건 오버하죠. 뭐 오버? 카디스가 오버하죠. 카디스가 오버하죠. 카디스가 오버하죠. 아닌가요? 오버 안 했나요? 잘했네요. 카젝스가 응? 인간 좋고요. 이거. 뉴플레 아무리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라인에서 저도 한타에 성공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본격적인 5대 환타 일어났습니까? 네. 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5대 환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대 5 본격적인 환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 그래요? 골드 차이 고작 3천밖에 안 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7킬 차이지만. 네. 그리고 문제는 어쨌든 한타가 되면 한타에 너무 강력한 궁극기들이 많아요. 저희 그렇죠. 쪽에 보시면 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성장을 잘하면요. 네. 성장 누가 잘했습니까? 없잖아요. 성장 잘하는 사냥 결정의 시간 잡진 못하겠죠. 네. 하지만 베이가 역시 여전히 베이는 셉니다. 밀어 제끼고 가둬버리고 태초의 폭발을 다리기에 아 못쓰죠. 못쓰죠. 멀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베이가가 지금 강력합니다. 베이가 동템 두 개 갔고요. 네. 궁한방에 있는 챔프예요. 베이가 무시하면 안 돼요.